이번 시간은 평행 사변형이 면적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저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 BC를 저변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높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 BC를 저변이라 하고 저변 BC의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 AE를 높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평행 사변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저변이 몇 센티미터인가 알아볼까요? 이 평행 사변형의 저변은 8cm입니다. 다음으로 평행 사변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높이가 몇 센티미터인가 알아볼까요? 이 평행 사변형의 높이는 6cm입니다. 다음으로 공식에 맞추어 계산해 볼까요? 먼저 평행 사변형의 공식은 저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식은 8 곱하기 6이 되고 정답은 4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은 48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1번 10 곱하기 6, 60. 정답은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2번, 4 곱하기 10, 40. 이 문제도 1번과 똑같이 풀어주세요. 정답은 40cm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